한량님 반갑습니다. 역시 한량님이 일 빠로 올줄 알았어. 역시 한량님은 짱이십니다. 이렇게 해라 빨리. 예, 일찌감치 시작해야죠. 오늘은 일찍 와서 좀 준비를 했어요. 다룰 때도 그렇고 준비가 항상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제대로 하려고 일찍 왔습니다. 그 덕에 뭐 일찍 시작을 했네요. 아, 벚꿀 잘 받았습니다. 소리 괜찮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말이 있으셔. 아, 다행입니다. 요즘 뭐 그냥 뭐 딱히 뭐 올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뭐 할까 좀 고민도 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어제 인천공항 갔다 왔어요. 어제 또 정글의 법칙팀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러 갔다 왔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아, 제가 8시 반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걔네는 8시 한 5분? 그 전에 간것 같아요. 아, 짜증나. 근데 걔네가 제가 딱 찍은 거는 또 정확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알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2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거기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는데도 못본 거예요. 아, 짜증 나더라고요. 도시 크래프트라는 게 참. 순간접착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아, 간만에 또 방송합니다.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간 보람 있겠죠. 예, 언젠간 뭔가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아, 예, 아프리카는 무조건 많이 해야 해요. 계속 녹방 틀어놓고, 예, 녹방 틀어놓고 그래야 될 텐데, 참. 이렇게 하면 순위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사실 그래요. 순위 올라간다고 이 방송을 볼까 싶어요. 아, 물좀 빼러. 덜덜.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오, 철구 같은 거 방송 보면은, 철구 방송 엄청 재밌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아, 제가 봐도 이게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컨텐츠도 아니고, 아, 제가 뭐 롤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망가지기까지는 또 그렇고, 만족합니다 뭐이 정도로. 뭐 처음에는 아, 좀 잘하면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각을 해본 건데.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그래요. 아, 아프리카 시청자들 은근히 고생하는 거 좋아하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뭐 고생하고, 시키고 말리고, 그러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예, 네, 대리만족이나 대리경험.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참, 뭐, 그리고 뭐 철구 씨나 뭐 두배 씨나 뭐아뭐 아, 뭐 그런 분들 알아서 자기 컨텐츠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저도 뭐 이걸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올 거라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분들하고 부시크래프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제가 부시크래프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거죠. 저도 부시크래프트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기만 하잖아요. 직접 나가서 한다기보다. 그래서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시크래프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욕심이라든가, 조급함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딱히, 목표라든가, 목적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 우리가 부시크래프트를 하고, 부시크래프트도 요즘 유행에 맞춰서 이런 취미도 한다. 그러는 걸 이제 몇몇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사실 많은 시청자들 와서 봐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는 건 깨닫고 어느 정도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정도면 됐죠, 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10명도 안될것 같아, 왠지. 어떡해. 아, 처음에 그리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3시간씩 틀어놨을 때는 막 추천 수도 많고 하루에 추천 막 40개, 50개 되고 그랬을 때는 순위도 빨빨 올라가고 괜찮았는데 별거 없다는 거 아니까 다들. 그리고 별거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관련해서 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제가 좀더 동영상에 관심을 갖고 부시크래프트 관련해서 야외에서 영상을 찍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좋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별풍선 맞으려고 이거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데 모이지 않아도 이 같은 부시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즐겁게 생각하는 거지 별거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부시크래프트를 즐거워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뭐? 아, 8시가 다 돼가는데 저희 셋이네요. 예, 시청자 반응 시청자 있지도 않은데 신경 안 써요, 저. 그래서 저뭐 블로그 같은 거는 사실 많이 신경 써요. 네. 블로그가 이제 방문수 막 나오니까 신경 많이 쓰고 멀렁이님하고도 경쟁 구도잖아요. 멀렁이님하고 아 요즘은 내가 방문수가 높구나 하면은 좀 실적 부담이 없는데 씨 멀렁이님 방문수 늘었어. 정글앱 없이 헝금 게임 올려서 늘렀어.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예. 네. 그러는 게, 같이 하면서 재밌게 부시크래프트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저는 부시크래프트가 좀더 알려지고, 이 취미에 대해서, 같이 즐긴다거나 좀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거 사실 다 불법이잖아요. 이거 사서 불지르고 막 그러는 거. 네. 설탕공장님 반갑습니다. 불법이긴 한데 합법적인 선에서 즐겁게 우리가 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아 이거 SC5 해야 되는데 이거 세분 우리 총 저까지 네 명이네. 아, 이제 갈수록 들어가는 시청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 방송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절탄공장님 덕분에 여러 가지 나이프도 만져보고 하는 게참 좋아요. 나이프도 많이 빌려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8시 됐으니까 SC5 나이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짠. 뭐한몇달 전쯤에 송패밀리님인가? 송패밀리님이 나이프 전문가잖아요. 매니아 중에서 우리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버퍼가 있어요. 한량님 거기 지금 LTE 잘안 터지는데 팔로미로 바꿔야 되겠네. 저는 PC라서 저도 버퍼 중? 희한하네. 저는 그냥 인터넷 환경이라서. 두바이 재벌님 반갑습니다. 뽀글이 파마님 반갑습니다. 와이파이 만땅인 덜덜. 희한하네. 여기 버퍼링 있다는 게. 잠깐만.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프 리뷰하러 있고요. 서상공장님!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뭐지? 저희 지금 봐. 이거. 아니, 여기. 이거. 기스! 기스 났어! 기스 났어! 아이고, 어머니. 두바이 재벌님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서상공장 이거 껍데기 살짝 찍혔는데요? 한 군데 까진 데 있어요? 다행이다. 나 제가 한줄 알고. 아우, 저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저 진짜 제가 이거 안 합니다. 아저 이거 까진 거 제가 한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덜덜. 그럼 오늘 SC5 나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SC5 나이프 아직 리뷰도 안 했나? 잠깐만. 리뷰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이거 설탕공장님한테 받은 지 며칠 됐는데요. 이거 사진 지금 썩고 있구나. 아이고. 예, SC5 나이프입니다. 이 멋진 나이프를 설탕공장님이 빌려주셔서 만져보게 됐는데요. 정말 간지가 덜덜합니다. 저는 사실 부시크래프트 쪽의 나이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사실, 이 나이프가 색깔이 붓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만, 이거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게, 특히 이거 해골. 해골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나이프고요. 애쉬가 회사인가요? 이거, 나이프에 대해서 뭐 찾아보거나 하질 않아가지고, 나이프에 대한 정보는 모릅니다. 아무튼 SC5랍니다. 예. 사진을 몇컷 찍어봤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짠. 빅토리녹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SC5 나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이 나이프인데요. 엄청 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레 나이프가 요만한데, SC5, 이거 칼날이 장난 아니게 커요. 가려져요, 그냥 칼이. 이거 완전, 버퍼 한 습. 다른 분들도 지금 타이밍에 버퍼 있나요? 아씨, 왜 그러지? 컴퓨터가 안 좋은가?
거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이거 컴퓨터가 후달려서 그런다, 지금. 자, 그래픽 카드 집에 있는 거 떼가지고 여기다 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안 되면 SSD도 떼다가 달겠습니다. 아이씨, 컴퓨터 그냥 적절하게 맞췄는데 약간 부족한가 봐요. 영상도 띄우고 하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잘해야 되겠다. 우선 빅토리녹스 님이 날 길이 13cm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날 길이가 한 13cm 정도 되네요. 정말 큽니다. 오우,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크기가 날 길이가 한 13cm 정도 되고 손잡이 길이는 한 12cm 정도 그냥 돼 보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제가 아직 리뷰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이프입니다. 나이프인데 베놈 그린이라고 하네요. 색상이 아주 그냥 야광색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 칼은 어디 가도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잃어버리지 않게 색깔을 잘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분 계신데 우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짠. 또 버퍼링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나이프는 애쉬 5 나이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쉬 나이프가 좀 인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애쉬 5 나이프가 좀 크기도 크고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쉬 5 나이프는 시스가 카이덱스 시스로 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되는 시스가 카이덱스 시스고 여기에 이제 벨트 클립을 달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달지 않았습니다. 카이덱스 시스는 이 나이프가 딱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참 신뢰성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부시크래프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카이덱스 시스보다는 가죽 시스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프를 살펴보면 지금 베놈 그린이라고 해서 색상이 좀 야광색을 띠고 있는데요. 마치 야광이 날것 같은 이 느낌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치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써도 좋은 색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잡이나 나이프 엣지 자체가 많이 화려하네요. 이 손잡이 재질은 G10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물기가 묻었을 경우에 다소 미끄럽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G10 재질에 대해서는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계방송, 저 뭐야. 제방 아니고 생방입니다. 그리고 요 나이프 엣지, 이탱 부분을 보면은 풀탱이고 두께가 상당합니다. BK, K바, 뭐, BK2 나이프를 만져봤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묵직하고 엄청 크네요. 나이프의 블레이드 스타일은 드롭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엄지를 놓을 수 있는 찜핑도 아주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엣지는 이게 세이버 엣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칸디 그라인드에다가 앞에 더블 베벨을 넣은 것 같은 스타일인데, 외국 쪽에서는 이 스타일을 이제 컨벡스 엣지 스타일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애쉬4가 풀플랫 그라인드인 거 반해서 애쉬5가 이런 세이버 그라인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프 크기가 커짐에 따라 풀플랫 그라인드보다는 좀 더 세이버 그라인드가 큰 나이프에 어울리는 엣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애쉬 회사 자체가 나이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신뢰를 하는 나이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잡이 왼쪽 부분에 이렇게 보호드릴 구멍이 있는데요, 이 보호드릴을 오른손잡이가 했을 경우에 왼쪽에 구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도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왼손잡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립감이 조금 불안정해진 감이 있습니다. 손잡이 뒤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브레이커가 달려있는데 유리창을 비상시에 깨는 기능이 있어요. 이 나이프가 이렇게 도색이 두껍고 펭귄님 반갑습니다. 양수님 반갑습니다. 나이프의 강제가 1099 탄소광으로 돼 있어서 서바이벌 상황에서 오래도록 나이프 관리를 잘 못 해줄 경우에 탄소광이기 때문에 녹슨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색을 두껍게 넓게 칠해놨습니다. 애쉬 나이프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나이프인데 좀 더 살펴보면서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쁜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이나 우리나라 매니아들의 평에서는 109 나이프 중에서는 열처리라든가 기술이 애쉬4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고가지만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가인 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주는 그런 훌륭한 나이프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애쉬 나이프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서바이벌 상황이라면 에반게리온님 반갑습니다. 애쉬 나이프 정도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허접한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 애쉬5 나이프를 가지고 뭐 그냥 제가 뭐 공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못했어요. 리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고 했는데 설탕 공장이 나가셨는데 그 영상 끝나자마자 나가셨어. 예, 요 나이프가 우선은 외관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날은 아까 빅토리녹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날 길이가 13cm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손잡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손잡이 끝에는 이렇게 윈도우 브레이커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 좀 더 긴 듯한 모습입니다. 이 나이프는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라기보다는 서바이벌 나이프인데요. 그래서 이 날 재질도 탄소광 재질에 날 두께도 한 지금 봤을 때 한 7mm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상당히 두꺼운 나이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부시크래프트 하면서 사용하던 그런 3mm, 4mm대의 그런 나이프보다는 상당히 커서 저로서는 후덜덜한 나이프입니다. 예. 요거 하나 있으면은 도끼도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게감도 많이 나가고 바토닝이나 쇼핑을 하더라도 이런
다른 가벼운 나이프들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인 파워를 내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날을 자세히 보시면은 날 등이 살짝 내려오는 드롭 포인트 스타일이에요. 드롭 포인트 스타일이어서 저는 나이프가 좀 위협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날면이 세이버 그라인더예요. 세이버 그라인더가 뭐냐면은 스칸디 그라인드 스타일인데 스칸디 그라인드에서 엣지를 하나 더 넣어준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칸디 그라인드의 장점은 살려주면서도 좀더날 유지 면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 안 된대. 채팅 제가 막았나? 이거 어떻게? 되네 채팅. 한량이 거짓말 쳤다. 아, 한량님이 채팅 안 된다고 하셨는데 채팅 되네요. 오늘 방송 뭐 다른 때도 안 좋았지만 오늘도 상태 안 좋나 봐요. 아, 오늘도 자꾸 저 튕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예. 솔저님 아까 오셨는데 예, 인사도 못 드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지금 ST5 나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예. 버퍼는 좀 없어짐. 다행이네요. 아, 버퍼가 없어진 게 아무래도 글대로 안 됐으면, 아, 진짜 안 됐구나. 제가 잘못 설정을 했나? 아, 희한하네요, 오늘. 예. 아무튼, 예. 예, 이제 된다니 다행입니다. 언젠간 되는,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이버 그라인더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선 날의 색깔은 베놈 그린이래요. 베놈이 뭔 뜻인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베놈 그린이라는 색상의 모델입니다. 이 손잡이는 G10이라고 하나요? G10? 아무튼 예, G10 재질의 플라스틱한 스타일의 손잡이를 갖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라이프에 걸맞게 이 손잡이 중간 부분에는 보호 드릴용 소켓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여기다 구멍에다 대고 보호 드릴을 할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구멍이 또 뚫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잡이 끝에는 윈도우 브레이커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부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량님이 손잡이 재질에 대한 냄새를 얘기하셨는데요.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근데 이게 설탕 공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많이 나는데. 예. 네. 아무튼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 나이프의 뭐 마감 상태를 봤을 때는, 아우, 상당히 깔끔해요. 예. 아, 너구리님 반갑습니다. 아까 채팅 진짜 안 됐나 봐요. 아, 저 뭐, 어떻게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구리님 오늘 블로그 보니까 노루를 보셨더라고요. 아, 한량님 아이디 보니 딱 알겠네.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한량님 아이디 봐도 모르겠는데? WLFLTKS432. 예. 아이디. 노루예요, 노루. 뿔이 짧잖아요. 뿔이 조금 짧고 사슴은 좀 등치도 더 크고 예. 노루더라고요. 사슴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예 노루였어도 이거는 그냥 솔저님 마이 와이프 아 솔저님은 마이 와이프 예 아무튼 솔저님 아이디는 마이 와이프 마이 알것 같아요, 예. 아, 흔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 나이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 너구리님의 노루 얘기로 넘어갔는데, 아, 노루 뭐,
사슴 새끼일 수도 있죠. 네. 사슴 새끼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거 제 눈에 걸렸으면 진짜 이거 나이프 뭐 하딩 던져갖고 그냥 맞든 안 맞든 던졌을 것 같아요. 그 맞으면은 그거 쫓아가가지고 예, 이 불법의 온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 불법의 온상이구나. 이줄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슴성애자입니다. 요즘 사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진짜 사슴에 미쳤어요. 지금 갑자기 또 방송이 또 이상한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몰라. 자랑할 거야. 저 지금 사슴뿔 장난 아니게 많이 모았습니다. 사슴을 뭐라도 하나 킹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에서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슴킹이 되고자 사슴뿔을 어떻게 예아 한량님 오소리 두 마리 쫓아가려고 덜덜 예. 오소리 잡으려고 했는데 오소리 없더라고요. 예. 저 사슴 짱 되려고 아 무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홍일주님 반갑습니다. 나가셨네요. 예. 저 사슴 짱 되려고 사슴뿔 제가 구할 수 없어갖고 샀어요 다. 장난 아닙니다. 우선 자 여기 이거 이게 꽃사슴 뿔입니다. 꽃사슴 뿔. 짱 크죠? 이거 구럭도에 사는 그 꽃사슴 뿔입니다. 짱 크죠? 아, 요런 거를 달고 있다니 참 간지가 덜덜합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네. 아무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게 꽃사슴 뿔이고요. 그 다음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흰꼬리 사슴 뿔입니다. 흰꼬리 사슴. 예. 다음은 뭐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슴성애자가 됐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요거는 뭐 뮬디어. 아무튼 뭐 뮬디어라고 흰꼬리 사슴 다음으로 흔한 사슴인 것 같고요. 이건 또 뭐냐? 이런 별 이상한 거다 있어요. 이것도 좀 레어한 사슴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시카디어?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아 이거 막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게 그 저기 사슴 중에 뿔 넓적한 거 있잖아요.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그거 뿔입니다. 아참 이거 비싸요, 이거. 짱 큽니다. 아, 이거. 사슴뿔 이런 거 사고 있습니다. 아, 엘크 아니고요. 우리가 엘크라고 부르는 그 사슴이 사실은 뭐, 뭐랄까.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잘못 알려져 있어서. 겨울왕국 보면 나오는 사슴 있잖아요. 그 사슴뿔이 엘크예요. 엘크 뿔이 엄청 커요. 이좀 엘크가 요런 느낌에서 진짜 막더 커요. 이렇게 훨씬 커요. 그런 거고. 예. 우리가 저기 뭐 게임 같은데 보면은 게임에서 나오는 사슴 좀 그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작은 거예요. 막 이만식이에요. 더 커요. 그런 건뭐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하우테님 반갑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슴성애자가 사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사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슴뿔 지금 되는 대로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다 갖고 싶다 진짜 사슴뿔. 예. 예. 진짜 무서울 만큼 크죠. 이것도 큰데 이건 뭐 장난감이에요. 이 정도면 말코 손바닥 사슴은 진짜 머리가 사람 많아요. 아, 차기 나이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무새님이 LC5 관세 없이 받았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뭐 불법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예, 저도 해외 구매를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20만 원 넘던가, 뭐, 보통은 한 15만 원이죠? 15만 원 넘던가, 20만 원 넘던가, 관세 별로 잘안 물어요. 왜냐면은, 좀, 뭐, 정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큰 데에서 정식 구매한 그런 거거나, 뭐, 영수증 있어도 뭐, 관세 뭐, 그렇게 안 잡더라고요. 저도, 근 뭐, 30 몇만 원, 예. 삐리리 어쩌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샀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관세 없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법적인 얘기를 추천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 맘 놓고 질러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맘 놓고 질러도 예 관세 부과금이 처음이라 아 저도 뭐 많이 사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관세 안 물면 기분 째지죠. 예, 왜냐면은 관세가 10%인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 돈, 예를 들어 나이프가 30이면은 관세가 한 3만 원 정도 들 테니까 그거 들면은 눈물이 나죠, 진짜. 그 작지 않은 금액인데. 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LC5! 이거 베놈 그린으로 사셨나? 아, 예, 판매자가 신경 쓰면은 안 문다고 한량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할 때, 뭐, 기프트나 유즈드, 뭐, 그런 걸로 쓰거나, 뭐, 박스를 없애거나, 영수증을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들어와요. 운빨이에요, 운빨. 멀렁이님 반갑습니다. 멀렁이님 오셨네요. 아무튼 운빨이지만, 나이프는 멋있다는 거. 예, 요 나이프. 아무튼 아까 이거 나이프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다시 뭐 보여드릴까요? 아 다우테님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배송이 안 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물어보셨는데 미국이나 저런 영국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신뢰가 가요. 근데 중국 쪽은 사실 저기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거든요. 뭐 엄청나게 늦게 온다거나, 근데, 안 온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어요. 예. 제가 지금 중국에서 나이프 세자루를 구매를, 저기, 사탕공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안 와요, 안 와. 물어봤다. 제가 산거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돈은 입금 해주셨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거 라이프가 안 오네요. 근데 다른 거는 안 오고 한건 없어요. 보통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은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저는 구매 그 거래 네, 판매자 중에 한 명이 없대요. 갑자기 물건이 돈은 받아놓고 그러더니 그냥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기를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주구장창 기다리니까요. 아직 안온 거니까 언젠가 올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이지. 안 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안올 뿐. 또 채팅 안 되나 본데? 아닌가? 멀렁이님 왜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아, 아니구나. 네. 크크템. 아, 왜? 말좀 해, 말 좀! 말좀 하세요, 진짜! 암튼, 예, 이 나이프는 이제 껍데기가 마이카르타로 돼 있습니다. 연장방? 예, 여긴 생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아, 오늘은 애쉬 나이프랑, 저기, 푸코 나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폴딩 나이프 같은 거는 다음 기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아, 무새님 거는 냄새 나나요, 혹시? KY님, 예, 죄송해요. 제가 꼭 나중에는 보여드릴게요. 아, 화학 냄새가 심해요?
좀 밖에 놔둬보세요. 저기 어디 옥상 같은데 사람 안 오는데다 나가지고 좀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랩터님 반갑습니다. 랩터님 왠지 아는 아이디 같은데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PK2랑 부딪혀서 이긴 애쉬 5. PK2랑 네, PK2도 봤는데, PK2나 이거나, 진짜, 막상 막할 것 같아요. 누가 저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설탕공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해보세요. PK2랑. 절절. 멀라이님! 100원 감사합니다! 1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탕공장님한테 불러서 100원에 울고 웃습니다. 설탕공장님 저기 사장님네 집에 오셔가지고 저거 달라고 하세요. 한번 하자고 이거. 칼따먹기 한번 하세요. 칼따먹기. 칼따먹기 빠! 저도 칼따먹기 한번. 칼따먹기 만만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아이스 강대, 저기, 애플게이트. 아이스 강대, 애플게이트, 칼타먹기. 갑니다! 자! 오! 우와. 하이스는, 나확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애플게이트는, 하나도 안 찌그러졌어요. 짬지님 반갑습니다. 아가사랑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18분이나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추천과 절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절찬. 예, 추천 절찬. 오, 송패밀리님 오셨네요. 나이프 매니아 송패밀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19분 계십니다. 추천 절찬. 추천 절찬. 추천 절찬 해주세요. 추천 절찬. 아가사랑님 나가셨습니다. 추천 들찬! 추천 들찬! 같은 조건으로 번갈아 가면서 뭐 이거를 같은 조건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근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뭘로 때리든 똑같아요. 까마국수님 반갑습니다. 추천 들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생전 방송이고 지금 나이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18분 계신데 추천이 11개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추천이요. 방송 밑에 보시면은 공지 방명록 추천 있습니다. 아, 브로콜리행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나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방은. 엄지손가락 모양. 추천이 11개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짬지 추천하고 나갔다. 너무 감사합니다, 짬지님. 아, 모바일 화면 상단에 추천 있어요. 예, 추천. 예, 별거 없는 방이지만 추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천은 등수를 올려서 그나마 한 명이라도 더 방송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로콜리 행님, 아이스테루님, 뭐 추천 안한것 같은데? 아이스테루님 추천했다, 다행이다. 브로콜리행님 안 했어, 아. 마음 아프다. 뽀글이 파바님 왜 갑자기 나가셨지? 말도 안 돼. 칼 없어요. 베어그릴스 칼도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아. 엄청나게 많은 칼이, 예. 저이 칼도 샀습니다. 예. 다른 거 아니고 설탕공장님이 빌려주시는 베어그릴스 칼 베어그릴스 칼 이거 왜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저거예요. 칼장수 덜덜 칼장수 아닙니다. 아, 저 칼장수 하겠습니다. 칼 구매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해드릴게요. 예, 칼장수 맞습니다.
아, 제가, 저기 이베이에서 해외 구매를 좀 하면서 차를 이제 제거 사면서 같이 사면은 수수료가 안 들잖아요. 구매, 뭐야, 배송비가. 그렇게 해서 좀 구매를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시면 배송 같이 오면은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우태님, 은행 털 때는 어떤 칼이 좋을까요? 아, 은행 털때 어떤 칼이 좋을까요? 은행 털 때는 발차기로 털으세요, 발차기. 은행 털 때는 발차기로 털는 게 좋고요. 총은 예전에 저 포천에서 군 생활할 때 상사가 K2 들고 은행 털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경찰이 치안이 잘돼 있기 때문에 백방 잡힙니다. 그 은행 털라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뭐야, 은행 털지 마시고 그냥 로또 하세요. 알리 프레스 그거요. 저는 알리 추천 안 해요. 알리랑 타오바오 거기는 조금 뭐랄까. 아무튼, 예,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거기서 안 삽니다. 불안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근데, 판매자가 중요해요, 진짜. 어느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든지, 판매자가, 완전 노답인 사람들 있어요. 저기 뭐 우리는 트래킹 번호가 엄청 중요한데 트래킹 번호를 안 주면은 제가 다른 거 구매한 거도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막 이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신용도를 좀잘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지금 중국에서 칼이 지금 한 달째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화물선에서 지금 썩고 있는지 오지를 않습니다. 아, 이래서 그냥 중국 구매는 조금 꺼려져요. 중국은, 우선 중국 쪽은 배송비가 너무 비싸요. 얘들이 배송비를 되게 비싸게 받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래도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거 중국에서 한번 한 달짜리 안 받고, 저기, 뭐지? 5일짜리도 받아봤거든요, 중국에서? 한 EMS급인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오기도 해요. 얼마 비싸게 구매한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할수 있는데, 얘네는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하면은 중국은 배송비가 엄청 비싸요. 영국보다 더 비싸요. 영국도 진짜 장난 아니게 비싼데 한 영국의 한두 배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돌멩이 구매할 때 돌멩이가 10달러면은 배송비가 한 30달러 됐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조금 빡셉니다. 예, 이모님 반갑습니다. 터짐님 반갑습니다. 예,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9분 계신데 추천 17개 감사합니다. 터짐님. 예. 아, 예, 이모님 또 간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까 SE5 요거 영상 한번 틀어드렸는데요. 오늘 SE5 요거 보러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SE5 영상 한번 볼까요, 말까요? 허접하지만 첫 번째 다는 사람 따라할게요. 볼까요, 말까요? 무새님이 한번 틀어달라니까 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새님. 또 버퍼링 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오늘 소개해드릴 나이프는 애쉬5 나이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쉬 나이프가 좀 인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애쉬 5 나이프가 좀 크기도 크고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쉬 5 나이프는 시스가 카이덱스 시스로 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되는 시스가 카이덱스 시스고 여기에 이제 벨트 클립을 달 수가 있는데 저는 달지 않았습니다. 카이덱스 시스는 요 나이프가 딱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좀 신뢰성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부시크래프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카이덱스 시스보다는 가죽 시스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프를 살펴보면 지금 베놈 그린이라고 해서 색상이 좀 야광색을 띠고 있는데요. 마치 야광이 날 것 같은 이 느낌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치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써도 좋은 색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잡이나 나이프 엣지 자체가 많이 화려해요. 안 바쁜 사람님 반갑습니다. 애쉬 5 재질은 영상 틀어놨습니다. G10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물기가 묻었을 경우에 다소 미끄럽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G10 재질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프 엣지 이 탱 부분을 보면은 풀탱이고 두께가 상당합니다. BK 케이바 뭐 BK2 나이프를 만져봤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묵직하고 엄청 크네요. 나이프의 뭐 블레이드 스타일은 드롭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엄지를 놓을 수 있는 찜핑도 아주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엣지는 이게 세이버 엣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칸디 그라인드에다가 앞에 더블 베벨을 넣은 것 같은 스타일인데 외국 쪽에서는 이 스타일을 이제 컨벡스 엣지 스타일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네. 애쉬 5가 풀플랫 그라인드인 거 반해서 애쉬 5가 이런 세이버 그라인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프 크기가 커짐에 따라 풀플랫 그라인드보다는 좀 더 세이버 그라인드가 큰 나이프에 좀 어울리는 엣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애쉬 회사 자체가 나이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신뢰를 하는 나이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잡이 왼쪽 부분에 이렇게 보호드릴 구멍이 있는데요. 이 보호드릴을 오른손잡이가 했을 경우에 이쪽 왼쪽에 구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도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왼손잡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립감이 조금 불안정해진 감이 있습니다. 손잡이 뒤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브레이커가 달려있는데 유리창을 비상시에 깨는 기능이 있어요. 나이프가 이렇게 도색이 두껍고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나이프의 강제가 1099 탄소광으로 되어 있어서 서바이벌 상황에서 오래도록 나이프 관리를 잘 못해줄 경우에 탄소광이기 때문에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색을 두껍게
7개 넓게 칠해놨습니다. 애쉬 나이프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나이프인데 좀 더 살펴보면서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쁜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이나 우리나라 매니아들의 평에서는 109 나이프 중에서는 열처리라든가 기술이 애쉬사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고가지만 고가인 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주는 그런 훌륭한 나이프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애쉬 나이프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서바이벌 상황이라면 이 애쉬 나이프 정도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찾다가 송패밀리님 베커2 멋짐 저거 보려다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송패밀리님 베커2 사진 링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 송패밀리님이 여기 그라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세이버 그라인드라고 했는데 세이버 그라인드가 스칸디 그라인드랑 같은 거래요. 저는 이제 스칸디에 이제 더블 베벨이 돼 있다는 거를 돼 있는 거를 저거 세이버로 봤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예. 아 맞다, 송 패밀리님 그 미러 피니시겠지 그 업체에다 맡겼다고 했다는 거. 아 덜덜합니다. 업체에다가 저기 뭐야 구슬 같은 걸로 미러 피니싱 하는 거 맡기신 건가요? 장난 아니던데 봐도. 진짜 뭐 수제로 한 거랑 그렇게 업체에서 한 거랑은 아 맡긴 거를 사신 거구나. 아무튼 간지가 덜덜합니다. 뭐. 멋있더라고요. 헐. 아 BK2도 참 멋진 나이프 같아요. 야. 손잡이가 우두근이 아니나 굿이 아님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나이프를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저도 갖고 싶고 사고 싶고 하지만 저는 부시크래프트를 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나이프를 할 수 없습니다. SC5 이 나이프는 제 나이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색깔이 부시가 아닙니다. 사서 꽁꽁 숨겨놓고 혼자 갖고 놀면 되는데 또 그러기엔 또 아깝고. 네. 가성비로 본다면은 BK2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가성비로 보면은 저 뭐야 5천원짜리 정글도가 최고일 수도 있어요. 네. BK2 옛날에 너구리님이 저기 참나무 바토닝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BK2는 진짜 짱이에요, 짱. BK 이한님 반갑습니다. 구성님 안녕하세요. 네. BK2나 이거나 사실 크기가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진짜 두드러 패고 하는 나이프로서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뭐랄까 이 색깔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는 하기가 좀 많이 애매해요. 근데 BK2는 시커머니까 언젠간 벗겨질 거 아니에요, 또. 그, 뭐. 아무튼, 돌쇠 같은 느낌이고, 얘는, 돌쇠는 돌쇠인데, 돌쇠 같이 안 생겼어요. 여자 같아, 여자. 좀 글래머? 예. 글래머 스타일입니다. 글래머러스한 나이프. 여자는 잘 빠졌어. 이뻐. 예. 예.
아, 얘도 꽃미남 돌쇠요? 아, 이거 꽃미남 돌쇠로 볼 수도 있겠어. 이게 해골도 그려져 있고. 유튜브 보면 LG5로 지름 40 넘는 통나무 바토니가. 아이고, 머리야. 지름 40 넘는 거면은. 이것도 이것 한데. 40 넘는 영상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40 넘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 덜덜. 이 정도면, 아, 이거 40안 넘는다. 이거 한30 되겠네. 덜덜. 이거를 두드러 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30도 안 되는데, 이게 30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두드러 팬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오바예요, 오바, 이거는.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이런 거는, 이게 서바이벌 나이프라고 치면은, 이런 거 있어야죠. 서바이벌 톱. 요런 걸로 하는 겁니다, 요런 걸로. 딱 잡고, 막! 이렇게 해야죠. 비케이터도 힘들죠. 아, 이거는 도끼도 힘들어요, 도끼도. 이런 거는, 그냥, 톱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나이프는, 나이프니까, 너무 나이프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예. 네. 나이프는 그냥 나이프의 용도에 맞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프 아픕니다. 도끼도 빡세요. 도끼도 그렇고, 도끼. 예, 마트 다녀오세요, 송패밀리. 예. 안녕히 가세요. 칼방송, 덜덜. 아, 감사합니다. 나이프 매니아님이 칼방송 봐야 된다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들어가세요. 도끼도 참나무보다 소나무 쪼개는 게 힘들어요? 왜요? 소나무가 더 힘든가요? 소나무가 더 빡세구나. 참나무가 엄청 단단한데, 아, 소나무 마른 거면. 근데 참나무는 안 말라도 빡센데. 아, 결 때문에 참나무가 쉬움.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 바토닝. 아, 바토닝 얘기하는 거죠? 쪼개는 거니까. 아, 맞다, 맞다. 저는 자르는 거 생각했지, 자르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참나무가, 그죠. 잘 쪼개져요. 참나무, 뭐, 아카시아 나무, 그런 거는 딱 때리면은 쫙 나가죠, 한 방에. 아, 예, 너구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노루 꼭 잡으시고요. 아, 이하님, 집에서 참나무랑 소나무 화목볼로 쓰시는구나. 아, 간지 나겠습니다. 간장. 좋은 밤 되시고요. 불 때는 거 힘들어요. 불 때는 거 힘들죠. 나무 그 계속 넣어주고 하려면은 힘들죠. 카르키님 반갑습니다. 아, 카르키님도 참 맨날 챙겨서 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모님 별풍선 15개, 1,500원 감사합니다. 1,500원 감사합니다. 아, 이모님의 별풍선 15개 때문에 제가 천일냉동을 하나 더 사먹을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름 20cm, 저거 아까 소나무 30cm도 안돼 보이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 한번 틀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근데 좀 심했다. 헤비 바토닝. Hello YouTube, this is Prometheus 1979, 9791. Today I'm going to baton through another log with my SE5.이거 본거 같은데? I'm going to try at least. I'm not sure if it'll do it, but I'm thinking that it will, and that is a full round. I would normally take an axe to this. And just to show you how sharp this knife is. Shave his hair off.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Probably hear the hair popping off. Time to start. Okay. It's starting to crack. Take advantage of them if you got them. SE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를 다리털 밀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묘한 매력을 지닌 털들. 아, 저이 영상 봤어요. 제가 아까부터 바스닝을 바로 자르는 걸로. 맞아, 제가 헷갈렸어요. 이한님이 저 때문에 아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저도 초핑을 생각했어요. 아, 저 바보 같네. 제가 헛짓을 했네. Max in the old one. This one works a little better because it's heavier. BK2가 있었으면은 저거를 했을 텐데. 오! 오! 더 좋은 거 있어! 제가 저거랑 비슷한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아니,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이제 2분 지났습니다. 좀더 할게요. 바람. 손 진짜 아프겠다. 저거 도끼로 한 방이면 끝이 되는데. 괜찮아요. 하긴 지금 진짜 비효율적인데 그만큼 이제 BK2의 SE5 듯함, SE5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리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를 얘기하는 게 제가 바보 같은 건데. 어우, 뜸해졌어요. 와, 아, 루이지의 동생이 멋집니다. 장난 아니네. 오, 저걸 힘으로 갈르려고 지금. 오, 레프트님 반갑습니다. 강철꼭지님 반갑습니다. 와, 아무 잘 말랐다는데. 아, 저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반칙, 반칙. 아우, 저거 뽑는데? 우와, 근데 장난 아니다, 저 사람. 아, 아닙니다, 레스토랑. 공격 따위. 굉장히 형님, 이거
이분이 기술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충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로 나이프 치는 거 봐요. 지나가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와. 한번 찔찔하고 흔정님 다시 오셨다가 나가셨네요. 땅에 떨어뜨리면 날 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한단에 추천 있다는데요. 추천 꼭 해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여기가. 앞두도록 했습니다. That was a nice easy cut. 많이 나오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That was all just split from one piece of wood. 아, and a lot of pieces of wood. 바쿠닝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the SE5. SE5 새까만 나이프라서 이거는 You can see that some of the coatings coming off on where the bevel changes angles up here. It's pretty much all the way down, but other than that, really it's not doing too bad. And see how the edge held up. Still shaves. I'm pretty much out of arm here. So I test my knife to make sure they're sharp. If they shave. Good. 예, 아, 뚱땡이 아저씨의 멋진 바트닝 영상 보셨습니다. 예. 근데, 이 아저씨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게, 이거 치는데, 뭐랄까, 세워서 치는 거는 약간 위험하긴 한데요. 이 손잡이 끝을 한 번도 삑살이 안 나고 치는 거 보니까 실력자네요. 예. 그렇다면 저도 질 수 없습니다. 저도 바토닝 하나 하겠습니다. 질 수 없다. 저 뚱땡이 아저씨는 저거 했지만 저는 그럼 다른 걸로. 야, 아니 다 뚱해졌는데 적절한 게 없을까? 통나무가 안 보여, 근데. 아, 간지 안 나는데. 예, 날이 멀쩡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아저씨가 저렇게 한 것 같고요. 저도 뭐 나무 쪼개고 싶은데, 아, 나무가 아까워서 제가 쪼갤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뭐, 아쉽지만, 저는 자작나무 쪼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르다 마른 거, 아, 이거 우선 톱질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도 아저씨가 힘들게 했는데, 어! 저도 뭐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아, 예, 파리바게트 대비해서 저기 구멍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때도 안 쫓아와요. 우선 요거 서바이벌 톱으로 요거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예, 여기서 불 피우는데요. 이제 요즘은 잘 안 피웠죠. 갑니다! 서바이벌 소! 이건 뭐 금방입니다, 금방. 자, 반쯤 썩은 자작나무 바토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 막대기는 이거고요. 제 나이프는 이겁니다. 무려 무도소 대형 나이프. 네. 이걸로 한번. 오! 예. 저는 오늘 뚱땡이 형으로 빙의한 한국 레이미어스 벌레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박혀버렸네요. 갑니다. 어우,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빡센데? 어! 빡셉니다, 빡세.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뻑뻑해요. 왜냐면, 한번 찍어볼까, 그럼? 아우, 잘 들어가네. 아이씨.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는 걸 보면 이 나무도 상당히 뭐랄까 말랑하긴 한데 뻣뻣해요. 뻣뻣해. 저도 아저씨처럼 알아서 쪼개졌습니다. 네. 아, 또 이제 남아있는, 예, 손 조심하겠습니다. 어! 산쟁이님 언제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이 바토닝의 기본은 지금 좀 아까도 이쪽을 때렸는데 이쪽을 때리면은 힘이 이렇게 받아서 손이 팍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손이 더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근육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닝은 항상 칼 날 안쪽에다 나무를 대고 이쪽을 때려주셔야 손에도 무리가 안 가게 바토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요 정도면, 그리고 힘도 잘 받아요. 손으로 누르는 힘도 있고, 이 반대쪽에 때려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힘이 더 잘 받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때려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닥을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바토닝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털. 아, 이 칼이 안 좋아서 안 밀립니다. 저는. 아, 구로마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대먹지 않은 유튜브 보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처음부터 이런 허접한 모습만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아, 요, 저의 엄청난이 서바이벌 나이프입니다. 이거 문디에서님이 주신 나이프인데요. 짱입니다. 예, 멋지죠. 접고요. 저도 바토닝 따라 해봤습니다. 한번. 네. 자. 그러면은, 오늘 XC5 나이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 영상은 또 많이 봤으니까 됐고, 예. 현재 19분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SC 라이프에 대해서 외국 영상도 보고, 제가 한번 뭐 대충 설명도 해드리고 해봤는데요. SC5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이 라이프가 거의 뭐, 109 탄소광 라이프 쪽에서는 열 처리가 상당히 강해서 다른 라이프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경도를 지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도에 비해서 또, 날 유지력이라든가, 뭐, 예리함에,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SC5. 강력한 라이프인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자랑. 그러면은, 예, 오늘은 또 제가 뭘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사실, 저기 어딨냐. 한량님이 갑자기 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이씨! 한량님이 주신 선물을 한번 오늘 까보겠습니다. 한량님이 뭔가를 지금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한번 이 뭘로 깎아? 이 서바이벌 라이프로 뭐가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뭔지는 알아요, 저는. 예. 뭘까 맞춰보세요. 짠, 짠, 짠. 먹을 것 같은 느낌? 먹을 거면 좋겠죠? 짠. 짠! 오! 벚꿀입니다. 섬진강 벚꿀. 이게 엄청나게 크네요. 저 사실 이거 먹어본 적 없거든요? 예, 벚꿀이네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크기가, 어우, 진짜, 제 손바닥만한데요? 오, 한량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벚꿀을 보내주셔서, 굴을 한번 까먹어보겠습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하진 않고요.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놈이 크니까 요놈으로 한번 까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벚꿀 아싸. 예, 엄청 크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 손바닥만한 거예요. 저 손바닥 크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실제 크기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우. 지금 너구리님 퇴근하고 계시구나. 이거 어떻게 까야 되지, 근데?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한쪽은 뽀개야 돼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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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을 뽀개가지고 어디가 지금 열리는 데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열리는 데를 찾아서 쑤셔서 넣어서. 오, 장난 아니, 오, 이게, 오, 뭐, 튀어라. 이거 여는 법 누가 안 알려주시나? 그거 까기 힘들어요가 왜 지금 보이는 거지? 하나에 두세 개씩 기생해 있어요. 예, 참, 이 칼이, 까짓 거 이거 그냥, 부셔. 안 부셔져! 안 부셔져! 이 밥상 난리 났네, 이거 지금. 한량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지금 밥상 난리 났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좀 벌어진다, 그래도. 이게 근데 좀 벌어지는 건지, 뚜껑이 찢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안쪽인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이거 어떻게 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됐다! 쟤, 아, 이제 칼 들어갔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지금 아까 제가 두드려 패가지고 이쪽 한쪽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열렸어요. 아, 벚굴은 한쪽을 두드려 패야 쉽게 열린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관자 쪽을 뜯어가지고, 오, 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한쪽에 이거 아까 깨진 쪽 뜯고, 어, 손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손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 나 먹다가 입으로 들어갈까 봐좀 손으로 뜯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이쪽에 칼로 좀 제거를 해야 되겠어요. 어, 관자 쪽이 지금 아까 껍질이 부서져가지고 지금 이쪽에 껍질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짭니다. 아, 이게 직접 먹는 굴은 바다에서 따먹거나 하면은 짜잖아요. 이게 진짜 굴입니다, 이게. 마트 같은 데서 깐거 사면은, 뭐랄까, 비위 안 좋으신 분들은 역해서 못 먹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바다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아, 별에서 온 구리님, 이거 벗에서 온 구리인데 이거. 아, 관자 붙어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좀 긁어 먹는데요.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량님이 이게 여기 기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 오늘 저녁에 힘좀 쓰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계신가요? 하은이 어머니. 예, 오늘 밤에 아연 성분이 들은 이 벚굴 먹고 힘 한번 쓰겠습니다. 방송 종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중간에 보니까 여기 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한번 부셔봐야겠습니다. 안 들어있습니다. 앙힝힝힝님 반갑습니다. 아, 이게 들어있는 건가? 아, 새끼 터졌습니다. 아, 역시.
바다의 내음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새끼를 먹었더니 입에 가루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저 이거 뭐 먹고 있으니까 다들 말이 없어지셨어요. 괜히 먹었나요? 야, 맛있네요. 어우, 트림 나올 정도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우, 어우, 좋습니다. 이제 벚굴 이제 철이니까요. 벚굴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즐거움도 느끼고 시장 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우려면 이거 덜덜하네요, 지금. 지금 뭘로 치우냐, 이거. 벚굴을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우선 손 좀 닦고. 아, 여기 대충 지하실이라. 잘생겼다, 잘생겼다. SK텔레콤 고정훈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칼 이제 다 녹슬겠네요. 네. 아, 오늘 한량님이 벚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장난 아니게 맛있네요. 요거 이제 가갖고 애들도 까주고 하면은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바닥에 대충 다 버리면 됩니다. 아, 오. 자, 이건, 네. 찌면 잘 벗겨져요. 아, 그러게요. 쪄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가서 맛있게 쪄 먹겠습니다. 물을 틀어서 사고 싶어. 아, 근데 굴은 역시 생굴이 좋습니다. 생굴 짱입니다. 예, 저도 굴은 생굴이 좋더라고요. 생굴, 생굴 꿀입니다. 꿀 완전. 굴, 아, 굴, 굴 먹었어요, 굴. 오정훈님. 아, 대충 치웠고, 네. 다시. 아, 구워야 먹지, 예. 그래서 생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굴이 말랑말랑하고,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휴지 좀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생굴을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생굴. 굴에는 아연이 들어있어서 남성의 스태미너나 정력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요. 굴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오늘 그래도 간만에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출석 한번 이쯤에서 부르겠습니다. 훈정님, 순간접착님, 혈탄공룡님, 바우테님, 아가사랑님, 뽀글이파마님, 소라야님, 이모님, 바쁜사람님, 이안님, 솔저님, 카르키님, 무새님, 한량님, 너구리님, 아까 이분 누구라? 아, 잠깐, 맞다. 푸르마쿠님, 고정훈님, 반갑습니다. 아, 굴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 맞아. 크로바프님, 네, 맞췄죠? 예. 우리 고정우님, 근데 추천 안 했어요. 우리 고정우님 질 탓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고정우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으셔서. 아, 예, 굴 먹고 끝내면은 좀 허접하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굴 먹고, 아, 굴 먹어서 약발 바른 김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제가 아까 사슴뿔 자랑을 조금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슴뿔을 한 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슴을 접하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슴이 재밌더라고요. 겨울왕국에도 사슴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아는 꽃사슴뿔입니다. 꽃사슴. 우리나라에 지금 녹용을 위해서 키우는 사슴이 이제 몇 종류가 되는데, 뭐 엘크, 레드디어, 뭐 대만 꽃사슴, 뭐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좀 뿔이 작은 종류인 꽃사슴 뿔입니다. 꽃사슴 뿔. 제가 사슴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샀고요. 이것도, 이거 뭐 레인디어인가? 뭐 어쩌고 이상한, 무슨 미국에 사는 사슴 뿔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슴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칠갑산에 대만 꽃사슴이 유해조수로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사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흔한 뮬디어라는 사슴이고요. 요거는 화이트테일디어라고 가장 흔한 사슴입니다. 아, 요거 관상용이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저는 구매를 좀 했습니다. 요거도 꽃사슴 종류인데, 미국에서 이제 시카디어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사슴 뿔입니다. 아, 제가 나중에 요런 거를 부시크래프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자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이 취미가 자연을 벗삼아서 느끼는, 뭐 예전에 향수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취미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헷갈려 했던 엘크랑 비슷한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엄청 크죠. 뿔이 장난 아니게 커요. 이거 손바닥 대비해서 엄청 큽니다. 이런 강력한 사슴뿔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실제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시크래프트는 참 단순한, 그냥 우리가 나가서 놀고 먹다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의 종합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시지만 뭐 카르키님처럼 해먹에서의 부시크래프트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마코님처럼 저런 나무 깎는 우드카빙 쪽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스타일의 부시크래프트도 있고요. 솔저님처럼 다방면으로, 예, 낚시도 열심히 하시고, 아웃도어 상황에서 좀 더 서바이벌적인 면도 생각하면서 부시크래프트를 즐기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시크래프트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시크래프트의, 뭐랄까, 길을 잡으면서 가시기 때문에. 어, 프리스트님 반갑습니다. 예. 부시크래프트라는 취미가 참 다양할 수도 있고, 예, 자기만의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전 그 가운데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뭐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부시를 하고 싶어요. 예, 함께 부시크래프트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 즐거운 취미에 좀 같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같이 부시크래프트를 하면서 자기만 즐기지 말고, 잘 사진도 인증해서 잘 좀 올리시고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시크래프트 취미를 하면 나중에 이것도 유명해지고 하면은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정말로 자연적인 이런 야영에 대해서 다른 캠퍼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부시 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프리스트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요거 SC5 나이프입니다. 서바이벌 나이프인데요. 아까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요 녀석의 유튜브 영상도 봤고, 제가 하는 리뷰 영상도 봤는데요. 요 나이프는 사실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걸로 바토닝하고 하기는 좀 마음이 아파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랑 크기가 비슷한 요 녀석으로 이따가 아까 바토닝을 좀 하고 했는데요. 네. 요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예, 요거 SC5 쓰다 보면은 코팅이 분명히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안 쓰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관상용인 것 같아요, 관상용. 예, 뭐 비상시에는 이거만큼 강력한 그런 나이프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관상용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T24 맞아요. 텐트 쳤는데 이제 조그만한 텐트 치고 다닙니다. 마카오 방님 추천 들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비싸서 그런가요? 예, 이거 비싸요, 나이프. 제가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거 20만원 넘죠? 한 3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비쌉니다. 그거 잘 써줘야 됩니다. 아, 근데 22분이나 계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비싼 나이프니까. 아, 12에서 14만원 정도 돼요? 아, 총은 없습니다. 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총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총 쓸만하죠, 브리스티님. 아무튼, 예, 총은 없고요. 칼하고 도끼밖에 없습니다. 예. 아, 25에서 26에요, 구매 대시. 덜덜하네요. 바주카포 없냐고요? 바주카, 무리수, 덜덜. 예. 바주카포 여기 있습니다. 바주카포. 도도도도도도. 바주카포. 예. 예. 학생, 여기는 바주카포 없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아, 이거 아무튼 오늘 요 녀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어디 뭐 막 쓰기에는 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 나이프는 좀 정말로 비상시에 쓸만한 나이프가 아닌가 싶어요. 평상시에 막 쓰기에는 너무 이뻐가지고 벗겨질까봐. 안 벗겨지면 참 좋은데요. 그런 게 맛있네요. 아, 오늘 이거 하고 요 푸코 나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푸코 나이프는 대충 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푸코 나이프는 뭐 나중에 뭐 보고. 오늘, 아, 오늘 무슨 요일이었나?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기왕호 하겠네요. 기왕호 너무 재밌으니까, 다들 기왕호. 10시 되면 기왕호 보러 가시죠. 네. 아, 오늘 간만에 방송했는데, 지금, 20분이나 계시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막 쓰는 것 중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모라 나이프. 오, 30개나 됐네. 카빙 X.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카빙 X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더잘 아시는 분이 카빙에서 설명하라고. 나이프 중에서, 나이프 중에서 부시카페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라인업을 딱딱 잡아주셨더라고요. 모라 나이프, 카빙엑스 사용은 안 해보셨구나. 그래도 많이 하시면서. 모라 나이프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제대로 쓸만한 나이프다. 모라 컴패니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저거. 콘도르 부시로어 괜찮다고 설명도 하셨는데, 콘도르 부시로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급으로는 헬레 에겐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헬레 에겐 다음으로는 엔조 트래커? 트래퍼? 아, 엔조 트래퍼. 엔조 트래퍼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엔조 트래퍼 다음엔 또뭐 얘기하셨지? 저거. 포크니븐 F1. 포크니븐 F1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 느낌에서는 부시크래프트 다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저거 다음으로, F1 다음으로는 뭐였지? 모르겠다. 제 기준으로는, 끝판왕은, 나이프의 끝판왕은 뭘까요, 진짜? 비싼 거? 아우, 근데 가격 비싸다고 사실 끝판왕 맞죠? 예, 맞네요. 우드로어가 끝판왕 맞습니다, 저한테는. 우드로어의 저거. 그랑스포스 바이킹의 둘루스펙 부시크래프터의 그런 거 하면 될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역시 다릅니다. 모라 711과 철물점 5,000원 도끼 주려. 이빨 돌돌. 돌자님 이빨이 짱입니다. 이빨을 다루는 기술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송곳니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 이빨이 최고입니다. 이빨은 진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겁니다. 그럼 모라나이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모라나이프를 참 많이 쓰잖아요. 모라나이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라나이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모라나이프 가끔씩 만져보거나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 모라나이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모라나이프가 절삭력은 진짜 스칸디 그라인드가 최고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스칸디 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라나이프, 헬레나이프 그 그라인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이거 헬레 하딩을 주력으로 한게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잼 노셋. 술안 마셨는데요? 그저 모라나이프는 진짜 칼 갈아놓으면은 끝내주죠. 이 헬레도 모라나이프랑 같은 단계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모라나이프의 한 가지 딱 단점이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 손잡이 말고? 플라스틱 손잡이 말고의 모라나이프의 단점은 날면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날면이 모라나이프가 좀만 두꺼웠다면은, 마감도 괜찮아요. 날면이 좀만 두꺼웠으면 진짜 손잡이 많이 변경하면서 제대로 썼을 것 같아요. 진짜 모라가 쥐꼬리탱이면서 이게 날면만 넓었으면 저 진짜 몇 자루 사가지고 손잡이 다 갖고 놀았을 것 같아요. 모라나이프는 진짜 끝내주는 나이프 같습니다. 가디언님 늦게 오셨네요. 클래식 모델에서
클래식 모델에서 쥐꼬리 탱이면 참 끝내주겠죠. 알면이 두꺼운 건 모라 2000 정도. 예. 아, 모라 2000 정도. 날면이 참 넓으면은 좋은데, 모라 나이프가 그 부분이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쵸. 여기 쿠로마쿠님 같은 경우는 우드 카빙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무 깎을 때 좁은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시네요. 네. 정말로 나무 같은 거를 깎거나 어떤 진짜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날면이 좁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참 그래서 저는 날면이 약간 넓은 요 헬레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나이프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텐 재질이나 저기 탄소광 재질이나 사실 그렇게 많이 나이프에서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 뭐 다 스텐 재질인가? 아니다. 이 제가 뭐 탄소광 재질이라면 탄소광 재질인 요 스프링강 나이프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녹이 좀 자주 슬어요. 빗물만 맞고 관리를 좀 안 해주면은 날이 금방 녹이 피어가지고 저는 탄소광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아, 나무 깎을 때 스텐이 좀 미끄러지는 감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 헬레로 깎으면은 모라나 헬레로 깎으면은 미끄러지나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역시 확실히 스테인리스 칼도 배지 유지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아, 같이 쓰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유지력이 떨어지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나이프를 쓰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채쌈두님 뒤에 도끼 모임 도끼 실제 쓰는 도끼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실제로 나무 두드러 패는 거예요. 네. 자, 도끼. 도끼. 진짜 도끼입니다. 아, SC5 좋아요. SC5 좋습니다. 우와. 아나도리도리님 나가셨네. 아, 지금 조금 주제가 없이 얘기가 약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SC5에 대한 얘기였고 이 나이프가 정말로 외국에서 쓸 때도 외국의 뭐 바토닝 영상을 봤을 때도 날 유지력도 좋고 날도 두껍기 때문에 나무로 두드러 패도 날이 부러지거나 하는 일 없이 잘 되더라고요. 아, 날이 부러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날이 부러지는 나이프가 좋나요? 날이 휘어지는 나이프가 좋나요?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나이프가 이제 열처리라든가 경도의 차이에 의해서 휘어지는 나이프, 부러지는 나이프가 존재하는데 저는 휘어지는 나이프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호불호가 다 있어요, 분명히.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나이프가 부러진 나이프는 쓸 수 있어도 휘어지는 나이프는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트위스트님, 유유 나이프라도 있어 봤으면 예. 네, 나이프가 저는 차라리 휘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휘어지면은
휘어지는 나이프는 피면 되는데 나이프가 부러지면은 짧아지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덜덜 고정훈 씨 저분 뭐 하는 분인가 나 궁금해 죽겠다. MS7033. 아, 씽님 저번에 오셨는데, 아, 오늘 또 방송을 이제하고 오셨네요. 곧 끝날. 4! 2! 지! 두닥닥 두다다님! 두닥닥님! 추천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두닥닥님. 두닥닥님 추천. 추천. 보이지? 칼 보이지? 두닥닥님 추천 왜 안 해? 아, 추천. 추천 좀 해보세요. 아, 추천 안 하면. 에이, 모르겠다. SC5 분양 보냈는데 덜덜 분양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예쁜 나이프를 왜 분양하셨어요. 네, 칼은 조금 만져보고 분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칼 너무 많아지면은 다른 거 예, 다른 나이프도 못 보고 하니까. 아, 두닥닥 추천했다. 추천했으니까 간패. 예, 됐습니다. 하여튼, 아, 이한님, 폴크니쁜 F1 가져보는 게 소원이시라고요. 폴크니쁜 S1, F1. 구매하세요, 예. 구매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아. SIK님, 저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또, 아, 저번 왠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 가격대 울죠. F1 참 비쌉니다. 비싼데, 무시 아닙니다. F1 말고 딴 거 사세요. 헬레 사세요, 헬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님 반갑습니다. 아, 또 이게, 방송이 길어지면은 제가 이렇게 또 멍 때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아, 크니부럭님. 아, 맞아. 아우, 아이디가 어디서 붕붕 같았어. 아, 헬레 튼튼해요, 헬레. 이분, 잘 살아보세요. 이분, 텐트 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튼튼해요. 헬레 튼튼해요. 헬레. 튼튼한데요. 이걸로 뭐 바토닝이나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그러는데 도구는 도구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끼랑 정글도랑 칼이랑 요 세 개 정도는 갖고 다니세요.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는 서바이벌 상황에서 내 진짜 몸을 지키면서 하나만 갖고 있으려면은 나이프를 갖고 있는 건데, 부시크래프트는 꼭 그렇게 장비를 최소화해서 다닐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시크래프트는 그냥 재밌게 예전처럼 노는 거니까. 아, 맞다. 칼톱 도끼 3종. 칼톱 도끼 정글도까지. 저는 정글도까지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대전에 이환기 형님, 저 이환기 형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글도는 제주나대. 아, 제주나대. 좋죠. 제주나대 어디 갔냐. 어? 제주나대 어디 갔지? 아, 제주나대 어디 있을 건데요. 예, 아무튼 제주나대 짱입니다. 아, 저기 있네. 네, 이환기 형님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있어요, 제주나대. 여기 있습니다. 아,
제주나대, 여기 있어.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제주나대가, 아니, 꼴통나대요? 아니, 근데 꼴통나대보다 전 제주나대가 짱인데, 이거. 제주나대는 한쪽으로 갈린 치즐 그라인드예요. 그래갖고 끝내줍니다. 비비아노 환기니라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 저 모르는데요. 환기니? 모르는데. 꼴통하고 제주하고 차이는 제주나대는 좀 투박한 맛이 있어요. 근데 꼴통은 조금 다듬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주나대가 짱입니다. 왜냐면 전 이거 강서 부부님이 준 거니까. 이거 짱입니다, 진짜. 제주나대는 맘먹고 두드러 패기 짱이에요. 근데 제 주력은 원래 저 8,000원짜리 정글도였는데, 아, 저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잃어버리긴 했는데. 아, 근데 고무가 짱이에요. 제주나대는 제주나대의 이 고무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고무바에 요 감기는 맛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나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나대 끝내줍니다. 요걸로 진짜 딱 쓸리는 이 맛이 끝내줍니다. 네. 제주나대는 제주도에서 농기구로 썼던 것이라고, 예, 농기구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자를 때 썼다고도 하잖아요. 참, 제주나대 좋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 테이프. 아니요, 전 고무가 좋습니다. 저 고무가 짱입니다, 고무. 제주나대는 고무의 맛으로. 이게 뭔 얘기하다가 제주나대가 나갔지? 아, 3개 세트. 톱이 짱이에요, 톱. 그리고 톱은 도끼로 막 할 때는 도끼로 한 몇 방에 날아가는 나무면 상관이 없는데 도끼로 엄청 안 나가는 그런 나무는 톱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나무 하러 가시. 아, 타이어 고무로 감싸고 열수 튜브로 감싸셨구나. 정글도로 장작구하기 되나요? 네, 완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작은 딱히 뭐 구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친놈한테 도끼를 주고 병자한테 톱을 준다고. 예, 톱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그 저 몰롱이님이 올렸던 거 그 있잖아요. 바코톱. 바코톱도 좋고 백원톱. 한량님의 영원한 사랑 백원톱. 백원톱 색깔 붓이 아님인데, 예, 그렇습니다. 붓이 아님입니다. 하지만 백원톱 썰리는 거 쩔죠. 저는 톱은 있지만, 네. 백원 독장이라고 하십니다. 하, 너구리님도 백원, 백원 톱. 저는 썰리든 안 썰리든 주승톱이 짱입니다. 주승톱. 안 썰리지만 그냥 저는 주승톱. 도끼질은 도끼질은 힘들어서 미친놈한테도 주고 톱질은 병자도 할 수 있어서 톱을 준다고. 와, 이크노롱님 이크노롱님 크니부롱님이지. 백분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아, 이럴 수가. 아, 오늘 별풍 좀 터지는데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로. 저 주문톱 이거 잘 들거든요? 아, 이거는, 이게 주문톱인데요. 이건 감성으로 써는 겁니다, 감성으로. 예? 아, 프리스트님, 열혈팬 10개로 열혈, 크크크 하지 마시고, 그럼. 예, 아닙니다. 예. 이거 감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 톱은.
이 우드그립 보이십니까? 이게 드롭포인트에다가 이게 그라인드가 각각 치즐 그라인드가 하나씩 갈려있어요. 그리고 우드는 여기 그립은 우드인데 아마도 파인트리 우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못으로 박혀있어요. 못으로 박혀있고 철사로 감아져있는 예, 이 톱이 짱입니다. 아 이제 별풍 11개 쏴야 이제 열혈팬 될 수 있습니다. 열혈팬 치열해졌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글씨가 색깔이 바뀐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노래하는코트님 나가셨네요. 예. 아무튼 요 감성으로서는 아니요 열혈팬 이벤트요? 아 열혈팬 이벤트 어 열혈팬 비공개 19금 걸고 아닙니다. 예 열혈팬 하시더니 나가셨어. 덜덜 파라다이주님 반갑습니다. 아 오셨네요.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저거 타나실리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예. 아 오늘 요 SC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아 굳이 별풍 쏘시려면 옥전 같은 데서 문상사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문상사 하면은 별풍 쏘는 게 좋나 보다. 한번 다들 해보세요. 옥션 같은 데서 문상 사셔서 별풍 쏘시면 좋다고 한량님이 추천해 주십니다. 아,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 아, 저 문상 좋다고 하니까 한번 예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도 지금 숙을 두 분이나 계시네. 새로운 도전 안 합니다. 예. 별풍 환전 받으려면 천 개인가 모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별풍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그럼? 아, 오늘 별풍 26개나 받았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풍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 있나? 별풍 인증! 별풍 어디 갔냐? 내 정보. 별풍. 잠깐만, 별풍선 어떻게 보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보자. 아, 별풍선 여기 있다. 저 별풍선 몇 개 있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 아, 깜짝 놀랐네. 없는 줄 알았네. 아, 별풍선 이거 환전하려면, 상품 걸고? 부들부들잼 배충이 들어왔습니다. 덜덜 별풍선 100개 단위로 맞추시는 분 아니다 100개 단위로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그거 아니고, 자, 별풍선, 100개 단위로, 아, 100개 단위라고 하면 벌써 답 나오잖아. 아이씨, 안 돼. 50개 차이 안짝으로 나면은, 파이어스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별풍, 50개 단위, 50개,
안쪽으로 맞추면 파이어 스틸. 정답자 나왔습니다. 벌써 정답자 나왔어. 정답자 나왔어. 정답자 나왔습니다. 지금 정답자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설마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고. 짜잔. 무새님 축하드립니다. 무새님한테는 저기 무새님 쪽지 주시면은 제가 파이어스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축하. 아, 다른 분들 참여 안 하셨는데 조금 근접하신 분이 한량님 까비. 한량님 완전 까비입니다. 네. 500 하셨는데 50개 차이였는데 약 13개 차이로, 아니다, 7개 차이로 떨어지셨습니다. 아, 예. 오늘의 행운은 무새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축하 축하. 예. 아, 가디언님, 무새님 배낭 잘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아, 가끔 한 번씩 퀴즈도 해요. 아, 근데 저 맨날 퀴즈? 부시 관련 퀴즈? 어떤 퀴즈 할까요? 퀴즈를 한번 내보세요, 프리스님. 빈말로 퀴즈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퀴즈 해볼게요. 빈말로. 부시 관련 퀴즈. 나무로 만든 젓가락 같은 거 상품 덜덜. 그런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할걸요? 그거 주면은 쌍욕 할 수도 있어요. 착불로 하면 진짜 다시는 방송에 안 들어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려면은 만 원은 넘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용품. 서바이벌 용품 저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오! 와, 완전 대박 상품 나왔습니다, 대박 상품. 지금, 요 보보스님이, 쿠로마쿠님이신 거 다들 아시죠? 쿠로마쿠님이 다음에 방송할 때 숟가락 상품으로 하나 거신대요. 오, 쿠로마쿠님 작품은, 쿠로마쿠님 블로그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퀄리티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와, 다음 방송 때 진짜 오시면은 끝내주실 것 같은데 사람. 와, 아니요, 흑단은 아니고. 크로마쿠님의 숟가락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 아유, 숟가락 검색이 안 보이네. 아무튼 예, 크로마쿠님의 아, 자작나무로 만든 숟가락. 예, 아, 내일 모레 방송하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그러면 방송 전에 제가 크로마코님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사진 자료 받고요. 그러면 방송 시청자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돌돌. 진짜 우드 카빙의 최고수죠. 우드 카빙의 최고수 크로마코님이 그 다음 이벤트는 캠프 206 1회 이용권 대박. 이것도 진짜 대박이네요. 와, 편백나무 같은 거 좋죠. 몸에 좋으니까. 코쿤카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근데 이거 떠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챙겨주시지도 못하네. 모르겠다 이제. 부시왕국, 부시왕국입니다. 저도 진짜 캠프 206 가고 싶은데, 제가 캠프 206을 가면은 오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가요. 캠프 206 거기서 살고 싶을까봐 못 가요. 됩니다. 진짜로 솔저님 캠프 206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지만 짱입니다. 네. 진짜 그런 데가 많이는 모르겠다. 아무튼 제대로 챙겨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가 함께 부시크래프트를 즐기고 놀고 하면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 쉘터 하나 세주겠군요. 아, 대박. 이거 캡처해야 되는데, 이거. 쉘터 하나. 아, 대박입니다. 쉘터 하나. 쉘터 가서 만들고 싶다, 나무로. 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거. 캠프 206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될 듯한 캠프 206에서 우리의 부시크래프트 아지트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캠프 206에 모여서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10시 8분이 넘었거든요? 이제 방송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하나실리 보고 기왕어도 보고 해야 되니까, 예. 네. 우리 이제 헤어지고 내일 모레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공중파에서 연락이 하나 와가지고 저기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부시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뭔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방송은 내일 모레 8시로 하겠습니다. 가서 벚꿀 먹으면서 기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계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즐거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구리님 생방 처음인데 재미나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프리스트님 공중파는 말 조심하세요. 저 말 조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계신 분들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훈정님, 순간역팩님, 아가사랑님, 뽀그리파마님, 소라야님, 이안님, 한량님, 크로마코님, 일타삼피님, 다오테님, 프리스트님, 무새님, 너구리님, 솔저님, 안 바쁜 사람님, 본헐트님, 금방 나가신 카르키님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 들찻. 예, 굿나잇입니다. 추천 들찻. 빠이빠이.